화학 물질에 대한 과도한 두려움, 케모포비아. 케모포비아 현상은 소문으로 시작되었다가 유행으로 번졌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공포증이 되었다. 화학 물질 없음, 인공색소 없음 등은 100% 자연 그대로의 제품이라고 주장하는 광고 내용의 일부이다. 이는 화학 물질의 과도한 두려움 또는 케모포비아 증가의 명백한 증거가 된다. 어떻게 된 일인지 또 왜 그렇지 된 것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어느새 화학이라는 단어는 자연의 반대어가 되었다. 마치 화학이 자연과 인간의 본질적인 부분이 아닌 것처럼 말이다. 이러한 착오는 많은 사람에게 화학 물질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을 심어준 원인이다. 자연을 선호하는 사람들의 뒤에는 많은 잘못된 정보와 마케팅 전략이 있다. 이러한 집단 히스테리는 건강하지 않다. 실제로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관행이 될 뿐만 아니라 많은 두려움과 불안을 화학 물질에 대한 과도한 두려움, 케모포비아. 화학 물질에 대한 과도한 두려움인 케모포비아는 60년대에 시작되었다.